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앞에 혹시 보이는 게 뭘까요? 예, 얘네들이 토끼입니다. 아, 토끼를 제가 오늘 다섯 마리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왔어요. 아, 제가 우연차 않게 토끼가 이렇게 생기게 됐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토끼 집을 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시로 얘를 가둬놨다가 내일은 토끼 집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토끼 집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토끼를 이 산속에서는 토끼가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토끼를 제가 잘 길러서 여러분에게 이 토끼 소식을 가끔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양 토끼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갈색 토끼가 두 마리예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마리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지역에는 풀도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잘 길러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임시로 큰 강아지 집이 있어서 얘를 뒤집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잠시 여기다가 냅뒀어요. 토끼들이 아주 토끼 눈이 빨갛네요. 하얀 토끼 눈이 하얀 토끼는 눈이 빨개요. 근데 갈색 토끼는 눈이 또 빨갛지 않고요. 이게 뭔 일일까요? 얘네들한테 이제 풀을 좀 뜯어 먹여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아카시아 잎도 잘 먹고 토끼풀이라고 또 왕고들빼기, 쓴박이 이런 거 잘 먹잖아요. 그리고 칡을 굉장히 잘 먹어요. 제가 이파리를 뜯어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갖다 줘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놔두고 가볼까요? 뭐가 가려졌나? 이렇게 놔두고 풀 뜯으러 갔다 올게요. 균형을 좀 잘 맞춰 놓고 갔다 올게요. 풀을 뜯으러 가겠습니다. 풀 뜯으러 다녀옵니다.
토끼랑 잘 놀고 계셨나요? 예, 제가 이렇게 코를 뜯어왔어요. 얘네들이 직줄기예요, 직줄기. 직을 뜯어왔는데 얘네들 갖다가 넣어놓은 이렇게 이제 지금 있겠죠? 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얘네들이 직을 잘 먹어요. 어이, 이 녀석들이 다 어디 갔지?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금방 와서 아직 좀 낯선가 봐요. 그렇지만 이 칡을 잘 먹으리라 생각해요. 얘네들이 지금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느라고 조금 어지럽기도 한가요? 여기 잠깐 계셔보세요. 쟤네들이 먹는지 보세요. 야, 너 이리 와. 가자. 백구 이리 와. 백구야, 이리 와. 백구야. 헐, 먹나요? 자, 민들레, 얘들아, 민들레다. 민들레 먹어라. 민들레는 먹을까? 먹나요? 먹기 시작하나요? 먹어라, 얼른. 저 녀석이 치기잎을 먹고 있어요. 하얀 토끼가 치기잎을 먹네요, 지금. 오 예. 치기잎을 먹고 있고요. 얘는, 야, 너는 왜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냐? 야, 너 이리 나와서 좀 먹어라. 자, 너도 여기 와서 먹어. 자, 이파리 먹어. 숨어있지 말고. 그래. 얼른 먹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먹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좀 잘 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토끼 집도 만들어주고요. 얘네들을 잘 키우도록 해볼게요. 쟤네들이 방금 막 이동을 하고 이래서 조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잘 먹네요. 제가 토끼 잘 키울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토끼 눈이 빨개요. 어떻게 저렇게 빨간 건가? 예. 진분홍색 같은 거. 예. 에이, 어디로 가네? 또, 어디로 가네?
잘 먹고 있어요. 인스틸이 아주 잘 먹고 있군요. 예, 얘도 잘 먹고요. 얘도 잘 먹고 있고요. 근데 이 세 놈들은 이 놈도 안 먹고 저 두 놈은 아주 저기 그냥 탁 틀어박혀 있네요. 자, 토끼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